안녕하세요. 트레이너 제이입니다. 오늘은 이두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바벨 컬에 대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먼저 이두근은 안쪽에 있는 단두, 바깥쪽에 장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바벨 컬을 할 때 그립의 넓이를 좁게 잡고 컬 동작을 하면 단두에 자극을 더 많이 줄 수 있고, 와이드 그립으로 넓게 잡고 실시하게 되면 바깥쪽인 장두에 타격을 더 입힐 수가 있습니다.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. 먼저 바벨을 클로즈 그립으로 좁게 잡고 실시할 경우에는 손목과 팔꿈치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내가 중량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내에서 좁게 잡고 실시할 경우에는 바깥쪽인 장두를 발달시키게 할 수 있고요. 반대로 와이드 그립 넓게 잡은 상태에서 바벨 컬 동작을 할 시에는 안쪽 이두근이 단두를 타겟으로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. 와이드 그립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 고중량을 다루게 되면 손목과 팔꿈치에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바벨 컬 운동 시에는 자신이 통제 가능한 무게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. 만약 너무 무겁게 무게를 설정하여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승모근과 전면 삼각근이 개입을 해서 무게 분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운동 초보자분들께서는 바벨 컬을 할 시에 어깨 너비만큼 바벨을 잡아서 중량 통제가 가능한 무게를 설정한 후 컬 동작을 실시하고 내릴 때 상대적으로 올릴 때보다 천천히 내려서 중량을 통제해 주시는 게 바벨 컬을 할 때 이두근을 단련시키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그럼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바벨 컬을 실시해 보았는데요.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바벨 컬 시에 옆으로 보았을 때 주관절인 팔꿈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옆구리의 고정을 단단히 시켜준 상태에서 견갑을 최대한 잡아주고 그대로 컬 동작을 해주시고 천천히 내려주셔야 전면 삼각근이나 승모근에 또한 허리 기립근의 힘을 뺏기지 않고 이두근에만 타격을 입힐 수가 있어서 팔꿈치는 옆구리에 단단히 고정시킨 후에 컬 동작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네, 영상 잘 보셨나요?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안녕!